베테랑 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디 열렸어요? 어? 아, 이런 식으로 열렸네요. 또 토마토 같네요. 모양이. 아니, 근데 이걸 수확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수확을 해요?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예. 네. 조금씩 땄어. 아, 요 상태로 수확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 예? 연기당 왔다. 아, 베트남 가지 신기하네요. 이거 꽃 피는 건 다 열매 열리니까. 네. 바글바글 하겠는데요? 흙수는 많이 달리. 흙수는 많이 달리. 이것도, 이거는 언제쯤 모둑 내는데요? 똑같이. 3월달 냈어요? 그럼 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땄어요? 요 며칠 전부터 조금 땄지. 며칠 전부터요? 이거 달리잖아. 와, 그렇다, 그죠? 베트남 가지. 그 이름이 한국에서는 베트남 가지 합니까? 그렇지. 베트남 이름 있는데. 예. 또 가지처럼 생겼어요, 이파리가. 가지라, 그러면. 예. 그럼 이거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는가요, 이게, 요리를요? 그냥 칼로 슬라이스 해갖고 먹기도 하고. 생거를요? 생거 먹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그때 장아찌면도. 예. 피클 담그도 있어요. 장아찌면도 담가가 좀 먹고. 그럼 사람 이것도 수확을 한 언제까지예요? 이건 갈까지. 갈까지 답니까? 와, 우리나라 가지하고 똑같네요. 우리나라 가지도 갈까지 따잖아요. 이건 한번 달리면 갈까지 될 거예요. 키가 얼마나 커요? 한 정도 크죠. 그럼 1m. 1m 한 20 정도 크죠. 1m 20요. 이렇게 달리면 길 없어. 아, 꽉 차프네요. 길 없어. 그러다 길이 없어. 야, 그럼 이거 한 가지 한 포기에 뭐 100개가 아니라 뭐 엄청 따겠는데요. 이만 소송이 달리잖아요. 예, 뭐 엄청 달려. 엄청나게 따겠는데 보니까 이만 커지면. 전부 다 꽃마다기 달아요. 예. 이것도 전부 다 직거래에도 다 판다, 그죠? 페이스북도 하고, 그죠? 아, 사람 대단하십니다. 완전 선진 농법입니다. 귀농 하신 분들은 직거래 하는 거를 꼭 배우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판로가 제일, 농사지가 판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여기 사장님 파는 건 걱정 없이 다 하더라고요. 여기 다 직거래 다 합니다. 인터넷 판매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길까지 닫아보면, 길 안 보이면. 예. 이리 밖에서 보면 진짜 예뻐. 노란 그 보라색 꽃 쫙. 아, 꽃에다 한번 올려야 됐다, 그죠? 그걸 연락하면, 제가 보면, 길 안 보려고 하면 한 달 이상 되면 안 보이겠는데요? 그래. 예. 지금 이제 한참 잘 크잖아, 좀 있으면요. 그래, 그럼 완전 보라색 꽃이 확 따뜻해진다. 그렇다, 그죠? 이야. 억수다, 이제. 억수로 만들자. 사람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농사 짓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이거 판로를 이미 다 개척해놨다 하니 그게 대단하십니다. 판로를 거의 다 인터넷 판매를 다 하시니까요. 그게 대단합니다.